하나 둘, 잘 들리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죠? 아이고, 씩씩해서 좋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힘들 텐데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렸고 또 학업에 정진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말씀 앞에 우리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역대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삶 속에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남은 때 살게 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양육하심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더욱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아카데미, 성경 아카데미로 또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더욱 힘을 주셔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각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더욱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역사되도록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눠드린 유인물은 다 받으셨어요? 네. 거기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오늘 공부하는 성경은 역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할 텐데. 자, 1번. 역대상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거기 있잖아요. 1번 기록자? 에스라. 에스라 성경 찾겠습니다. 에스라 7장을 찾아보죠. 에스라 7장. 오늘 말씀드릴 것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역대상을 공부하는데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렇죠? 에스라가 누군지를 한번 봐야겠죠.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에스라 7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이 일 후에 라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1차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80년이 지난
후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에 보면 15절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성전이 건축 재건되죠.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 후에 대략 이제 58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대략 58년 정도가 납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그리고 그 밑에 6절 볼까요? 아, 5절입니다.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누구의?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는 누구의 손자인가요? 누구의 후손이요? 아론의 16대 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아론의 손자면 역할을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 에스라가 이제 역대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이번에 기록연대 보시죠. 유인물입니다. 에스라의 주 활동기인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배경과 목적이 있어요. 왜 역대기를 기록을 했을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 후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으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공격과 방해에 시달리고 방어를 할 성벽도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스룹바벨로 말미암아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것을 주도한 분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했는데 거기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표 있죠. 귀환에 대한 표가 있어요. 포로도 3차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것도 세 번이고, 그리고 귀환한 것도 세 번이에요. 그쵸? 그런데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끝에. 성전 재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생활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재건을 했는데 문제는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 보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계속 침략을 하고 계속 공격을 받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뭐죠?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후 BC 516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때로부터 약 70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민족 중흥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고치시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건 다시 설명할게요.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죠. 하나님이 포로 귀환 세대들을 과거 조상들의 범죄로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보존시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킨 사실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25장과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시는데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뭐가 결정이 돼요? 번영과 패망이 결정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으로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다시 정리할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거기 그 표 위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잠깐 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BC 606년에 첫 번째 바벨론 1차 침공이 있었어요. 이때 다니엘을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표에 있어요. 표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BC 597년에 이제 바벨론 2차 침공이 있을 때, 바벨론이 2차로 침입해서 이때가 이제 여호야긴 때예요. 여호야긴,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죠. 이때 이제 에스겔하고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 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3차 침공했을 때 이제 나라가 망하죠. 포로를 세 번에 거쳐서 잡혀가요. 그리고 맨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BC 606년부터 정확하게 70년이 된 BC 536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차 귀환이에요. 그 1차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왕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오늘 역대기를 공부하는데, 역대상을 공부하는 데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에스라가 성전은 이미 건축이 돼 있고, 그리고 성전은 건축돼 있지만 아직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을 인도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성벽은 없었잖아요. 그 성벽은 3차 귀환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중건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1페이지에 있는 그 표의 내용이고요. 이것을 정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찾아보시면서 다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경과 목적의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신앙과 그에 대한 축복을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중흥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이제 2페이지 넘어가죠. 역대기의 명칭은 역대상하의 히브리어 명칭은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각 시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한 권의 책이었던 이 역대기가 이제 BC 150년경에 헬라어 역본에서부터 이제 두 권으로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5번 보실게요. 5번 역대기와 그러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막 헷갈려요. 근데 역대기의 내용과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내용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 거기 1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이 되기까지의 모험과 고난, 헤브론에서 7년의 치세, 그리고 요나단과의 이야기, 바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범죄,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 집안의 어두운 이야기 등의 기록이 없어요. 역대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자재를 확보하고 레위인과 제사의 분배 및 준비, 성전 봉사의 직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뭐가 국가의 중심인 것을 강조한다고요? 성전이요. 성전이 국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중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을 한 거야. 역대기는 성전이 국가의 중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왕좌는 인정되고 나라는 번영하는 거야. 역대기를 통해 신앙생활의 방법, 즉 성전 중심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보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는 왕조 중심의 정치사가 주로 기록이 돼 있고, 왕조 중심의 정치사, 어떤 누가 무슨 죄를 범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왕조 중심의 정치사가 기록이 된 것이 특징이라면, 역대기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그 뒤에 3페이지 볼게요. 이제 각 장마다 설명하면 내용이 공부할 게 많아서 3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 맞죠? 네. 기본 구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역대기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역대상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족보 나와요, 족보. 그렇죠? 예.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다윗 중심의 통일왕국, 다윗이 어떻게 통일왕국을 이루어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이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역대하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 중심에 바른 예배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예배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땐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기록을 한 게 역대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 좀 보세요. 오늘 이것은 기억하고 가야 돼요. 역대상을 공부했는데 역대상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족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족보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는 다윗 중심의 통일왕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다윗이
이 통일왕국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거기에 온 힘을 다 쓰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로 역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기억하면서 이제 각 장별로 1장부터 29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역대상 5장을 찾아볼게요.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힘내세요. 같이 읽을 거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 역대상 5장 1절 2절 를 이해하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키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뭐라고요? 장자예요. 근데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요셉.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요셉에게로 장자의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역대상을 살펴보면, 그러면 르우벤 지파부터 먼저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 요셉 지파부터, 요셉으로부터 족보가 기록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다지파부터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여기 있죠?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면 요셉으로부터 기록이 돼서 쭉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부터 기록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1번 보실게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의 축복을 받죠. 장자는요, 장자에게는요 몫을 두 배로 줘요. 그래서 이제 두 지파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그라미 이번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면 요셉을 족보의 앞에 위치해야 하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유다 지파부터 그러면 기록한 거예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주권자가 뭐냐면 메시아가 유대 다윗도 통치자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그리고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유다 지파를 먼저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장자의 권한, 장자의 명분대로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메시아가 오실
유다지파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유다지파부터 족보를 기록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낮고 그 때문에 유다지파를 제일 먼저 족보의 위치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니까 제일 앞에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다지파를 맨 앞에 쓰신 겁니다. 요것을 이제 좀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쭉 읽어보면 3장에는 다윗과 솔로몬 왕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4장에 가서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상 4장을 찾아볼게요. 그 앞에 있죠.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야베스의 기도에는 들어있는 것이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어미가 야베스의 어머니가 잉태하고 야베스를 낳을 때 큰 진통과 그리고 어떤 고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9절 보시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러면 그 형제들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들도 존귀해요. 그런데 야베스는 더 존귀해. 그렇죠? 왜 그럴까? 여기 10절에요. 야베스가 고난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부르짖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환난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야베스는 환난과 역경을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히 극복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요, 저 좀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야. 그렇죠? 신앙은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제 경험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베스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어떤 때 말씀이 많이 깨달아져요. 순종할 때 어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예. 야베스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어요. 10절 다시 볼게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걸 그 구하는 걸 주셨어요.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예. 예를 들면요. 아,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시죠. 자기가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구원받고 말아요? 입 다물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 자기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야베스가 그걸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점점 더 간절히 바랄 거예요. 맛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신만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도 돼요. 예. 은혜로 살아요. 맞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건요 환난을 극복한 신앙이죠. 예? 어려움을 뭘로 극복했어요? 깡다구로요? 아니요. 아, 웃으라 그랬는데 웃지도 않아. 깡다구로 극복한 게 아니에요. 뭐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건요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발전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정말 공을 들여서 말씀을 봐야 돼요. 아이고 족보 얘기네. 그러고 넘어가다 보면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야베스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야베스는 환난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는 그런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과 반해서 여기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슬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7장에 역대상 7장에 보시면 20절부터 역대상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기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셔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오.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 에셀과 엘르앗, 이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이 사람들이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아니, 그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예? 이거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환난을 견디어가고 극복해가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여기 에브라임 자손들은 가드 사람들 한테 가가지고 그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맛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 예?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 목숨 거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안 돼요. 우리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살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요? 말씀이 그대로 눈앞에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삶을 걸어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셨으니까 오늘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사람의 전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선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기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우리의 매일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매일은 무엇인가를 지금 남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정말 귀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짐승 때문에 목숨 버렸어요. 짐승 빼앗으려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저 좀 보시죠. 오늘 며칠이에요? 23일. 며칠이에요? 그러면 날짜만 얘기해줘요. 3월 23일 맞죠? 2023년 3월 23일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못 쓰는 날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24시간, 내게 주신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쾌락을 위해서, 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예?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영원한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가드 토인의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원칙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청년의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했던 일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역대상 5장에 보시면 역대상 5장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은 지파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지파들과 그 지파의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요단강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건 요단강 서쪽이야. 그렇죠? 요단강 동쪽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루벤 그리고 갓, 므나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이 좋아요. 여기에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우리 집안은 여기를 분깃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 민수기 32장을 찾아볼게요. 왜 이 세 지파는 루벤, 갓, 므나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땅을 달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그래서 이제 이 짐승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 짐승들 치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뒤에 20절 보세요.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가족들 두고 요단강 동편에 자기 가족들 두고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땅을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이 지파들 역대상 5장 다시 돌아와 봅시다. 어떻게 됐는가? 18절. 역대상 5장 18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만 4,7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20절 같이 읽죠.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세 지파가요, 거기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살면서 또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어요. 25절.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한 듯 섬긴지라. 26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수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요. 이 사람들이 5페이지 보세요. 나눠드린 유인물 5페이지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멸망을 해요. 왜? 왜 그랬을까? 왜? 예?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섬기려면 그러면 십자가의 피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침례 받아야 돼요. 침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과했지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했지요? 예? 이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그리고 정말 침례 받고 이 사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양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돼요? 아니요. 세상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봅시다. 출애굽기 3장에 출애굽기 3장 18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며칠쯤?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길 이거예요. 구별되는 거리예요. 구별됨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왜 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먼저 멸망했을까? 먼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과 가까웠어요. 구별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되지 않, 철저하게 구별되어지지 않은 삶,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흘길 나오죠? 5장도 보세요.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며칠쯤?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8장 27절 우리가 며칠쯤이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며칠이요? 사흘. 사흘은 구별되는 거리예요. 네? 양의 피를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3일 걸리거든요. 사흘길.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의 뜻이 뭐죠? 뭐가 거룩한 거예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실까?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 여기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뭐하라고요? 따로 있고 저희 중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거룩함의 의미는 이거예요.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기를 원하실까? 왜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머지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별되어 따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거룩의 의미라니까요. 왜 따로 있기를, 왜 구별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거기 거하시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안에서 두루 행하시려고. 구별되어진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이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깨끗한 그릇, 구별되어진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구별된 채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그 지파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면 유혹거리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맞죠?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요단강 동쪽 지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구장에 보실까요? 역대상 구장.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역대상 구장 3분의 1 했는데 벌써 큰일 났습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역대상 9장 17절부터 보실게요. 이 지금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부흥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절부터 보실게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기 보면 지금 문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4절 볼게요. 24절부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무슨 직분을 맡아요? 기뇨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리고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뭐를 맡았어요?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문지기 그리고 남비에 지지는 일 그리고 여기 또
또 찬송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을 또 자세히 기록해 두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지기는요,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역대상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 이건 뭐 나는 더 큰 일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다른 거예요. 작은 일 아니에요. 예. 영의 문지기가 무슨 일을 했고, 아니 남비에 지지는 일을 하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맡기셨어요? 저는 맡겨주신 일 없는데요. 아, 청소하는 일, 그 일은 작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안에 거하면서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작지 않아요. 이 역대상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에는 이제 사울 왕이 죽잖아요. 근데 여기 역대상 10장은 저는 이번에 역대상 이걸 다시 이제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이 역대상 10장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상 29장과 연결해서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요, 역대상 11장 12장에 보면 다윗 왕조가,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어 가는데 그때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요, 평화롭게 왕권을, 아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어진 이유도 있어요. 근데 다윗 혼자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유인물 보실게요. 성경 찾으면서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역대상 11장 10절부터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예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여기 야소보암도 나오고 엘르아살도 나오고 그 뒤에 아비세, 브나야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용감한 30인을 그 뒤에 또 말씀하시는데 거기 햇사람 우리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두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좀 보시죠. 다윗 시대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쟁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워요. 그 얘기 아니거든요. 많이 힘든가 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지금 마귀와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낱낱이 기록해 두신 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정말 충성된 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동참했던 그 사람들 여기 봅시다. 여기 12장에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12장에 여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여기 아마세가 이 다윗에게 말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 봅시다. 여기 첫 번째.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근데 이 얘기를 그냥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요. 거기 때에 18절에 때에 성신이 아마사에게 감동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거 시험엔 안 나와요. 근데 밑줄은 쳐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아마세는요 이 사울 지파 베냐민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속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윗에게 속하겠대요. 그렇죠?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것은 소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꾼다면 다윗에게 속하는 것이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어디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백 속에 나의 소속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동행하겠다고. 근데요 이 아마세가 알아요. 평안하게 지금 왕권을 받고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과 동행하겠대요. 어디까지 가겠다고요? 전쟁하는 거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마세가요 그걸 본 거예요. 뭘 봤어요? 18절 후 뒷부분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이 입고 있다는 걸 지금 아마세가 본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 속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아마세가요 원컨대 18절 가운데요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건요 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그리스도여 주님의 일이 형통케 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걸 원합니다. 아마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아마사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접대했고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를 정말 맞이해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 어떤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세가 다윗과 동행하겠다고 각오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나는 내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 동참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아마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을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다른 지파는요 다른 지파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조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 가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려면 그러면 인정은 초월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 속해야 될 사람이 주님께 속하지 못해요. 여기 3,000명, 이 사람들은 인정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집안이 사울 집안인데?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깨어있는 사람들,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32절, 3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이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기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를 알아요? 시세를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시대인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윗에게 속해야 되는구나, 그걸 안 겁니다. 시세를 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다윗에게 속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33절에 있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다윗이 왕국을 이룬 것처럼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도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역사하시는 곳,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따라가야죠. 이 11장 12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두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12장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서 8절에 다윗이 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여기 보면 다 용사들이고 싸움에 뭐 했다고요?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역사에, 주님의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익숙해야 될 거예요. 뭐를? 창과 방패 쓰는데. 만져봤어요? 아유, 요즘 세상엔 그거 만져보기도 어렵지. 우리가 주님의,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해요?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무기는 뭔데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청년의 때는요, 정말 말씀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요 익히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데 정성을 쏟아야 될 거예요. 힘이 있거든요, 지금. 배워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뭐부터 해야? 배우는 것부터요. 그리고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2장이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을 많이 배워요. 배우기는 많이 배워. 근데 자꾸 흘러 떠내려 보니, 내 것으로 만들고 배우고 익히는데 여기 정성을 들이지 않게 되면 많은 걸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 앞에 나올 때 준비해 갖고 와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대요? 여기 있죠?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간절한 마음이요. 어떤 때 간절해져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고 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는 채로 그냥 의례히 듣고 의례히 참석하는 것처럼 참여하게 되면 듣고 나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많은 부분을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힐래도 남아 있어야 말씀이 남아 있어야 익히죠. 이 청년의 때 이것을 훈련하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익숙하게. 예? 그리고 모이는 것도 익숙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익숙하게. 예? 이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역대상 13장으로 가볼게요. 11페이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려고 이제 옮기려고 이제 시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역대상 13장 7절부터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뭐를 준비했어요? 수레.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7절에 수레를 준비했어. 그거 그래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데 쓰던 거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의 궤를 헌수레에 새수레. 그래도 새수레를 준비했네. 그렇죠? 그리고 새수레 준비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그냥 찬송하고 그냥 춤추고 막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그렇죠?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자, 찬송합니다.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기뻐서 야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근데 이게 말씀대로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면 누가요?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과 이 사람들이 지금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싣고 가려고. 잘못된 거예요. 저 좀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막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요. 막 말씀대로 하는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뭘 맛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날 죽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 여기 9절에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요 잡아버린 거예요. 예? 이 민수기 4장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잡아버렸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말씀대로여야 돼요. 그렇죠? 네? 말씀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역대상 같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별표 있죠?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항상 뭐가 요구돼요? 주의가 요구돼요. 계속 주의하다가도 한 번만 실수하면 그것도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우사의 경우가 그래요. 네?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쉬워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뒤에 역대상 15장에 이제 다윗이 아 우리가 전에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인지 그 다음에는 메고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메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14장을 역대상 14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근데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거든요. 이따가 다시 설명하긴 할 텐데 14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14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하세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묻고 행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 역대상 17장을 봅시다. 역대상 17장에 역대상 17장 8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듣는데 역대상 17장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 1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밑에 있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아니요. 부러워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16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16절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러워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렇죠? 왕이거든요. 그냥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릴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건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뒤에도 중요한 내용 많지만 여기 17장 그 다음에 22장 29장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허락지 않으시거든요. 왜? 22장 봅시다. 역대상 22장 7절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능력도 돼요. 왕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죠?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역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다윗이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29장. 1절 다윗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예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냥 지으라고 시키기만 하면 그냥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아까 역대상 10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10장 봅시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도 40년을 왕으로 치리했습니다. 다윗도 40년을 치리합니다. 둘이 동일하게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 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죄가 뭐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여호와께 14절에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준행치 않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찾아봅시다. 8절 사무엘상 13장 8절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레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에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은 자기에게서 흩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걸 왕이 해요. 그렇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무엘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울은 근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블레셋 사람 많이 와갖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불리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15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여기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무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그런데 사울이 진멸해요? 아니요.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이 했던 일을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근데 뭐라고 책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듣긴 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13장에서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기다리라! 근데 안 기다려. 그리고 여기도 진멸하라! 근데 진멸 안 해. 자기 생각대로. 왕이니까. 그게 역대상 10장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아니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요. 여쭙지 않아요. 그냥 행해요. 역대상 29장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끝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28절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저가 다윗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했다고요? 부하고 그리고 존귀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주셨어요. 다윗은 존귀하게 됐습니다. 저 좀 보시죠.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했고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장에 역대상 17장에 그리고 22장에 하나님이 아니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18장 19장 이제 20장에 쭉 이어져서 다윗이 전쟁하는데요. 그 전쟁하면서 계속 이기면서 그 전리품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 성전 만드는 데 쓰거든요.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준비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 이 역대상 29장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사울과의 다른 점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시편 40편 봅시다.
시편 40편 8절 다윗의 시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있어요.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노트에 많이 쓰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이제 집에 가서 또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도 익히려면.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역대상 29장에 22장 29장에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9장에 하나님 성전을 준비하는 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실수했던 적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 근데 하나님이 열 왕들을 평가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거기까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즐거워했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자기는 못 볼 거예요. 자기는 죽을 거니까. 근데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찢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뻐함으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곧 잠깐만 한 번만 더 봅시다. 역대상 29장. 여기 보면 다윗의 삶의 특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2절 내가 이미 전을 위하여 누구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제일 많이 부른 분이 다윗이더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힘을 다해서 준비해요. 성전의 물건, 성전에 필요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근데 여기, 다섯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즐거이 드려요. 6절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렸어요. 다윗도 즐거이 드리고 네.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들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어요? 즐거이 드렸어요.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요 그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즐거이 드렸어요. 즐거이 드렸어요. 네. 그리고 2절 봅시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뭐를 다해서 예비했어요? 힘을 다해서 예비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마음이 이거예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즐거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 좀 전에 읽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송축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역대상 29장 22장 17장에 개인적으로 저는 요번에 이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어버리지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 나는 다 능력도 되는데 말 한마디면 다 질 텐데 근데 다윗이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다윗이 본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너는 안 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준비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게 이루어질 걸 소망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때 번영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땐 번성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실패하면 그들은 패망을 경험했다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이해됐어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이걸 기록을 해놨고 역대하에는 그것을 이제 순종했을 땐 축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땐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역대하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더 시간이 되면 더 살펴보면 좋았을 텐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더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역대상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저희의 발걸음 굳게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 위로만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 마음에 새기고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